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이 실시간 검색어를 요 메인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싱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전번 시간 그 뷰티풀 소프를 이용해서 데이터 랩에 있는 데이터들은 저희가 리퀘스트하고 뷰티풀 소프 모듈을 이용해서 HTML 페이지에 있는 그런 클래스 파일 아이디 값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있는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분석이 하다 보면은 점점 바뀌어요. 요 페이지가 이제 바뀌면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출력하는 그런 형태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JSON 파일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뿌려가지고 정보들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JAX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요걸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이 HTML 파싱을 사용하지를 않고요, 브라우저 통신 방식이 AJAX 형태로 변경이 되어서요,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뷰티풀 소프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는 이제 크롤링이 현재는 좀 불가한 형태로 좀 판단이 돼요. 물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래서 AJAX에서 불러오는 그런 JSON 데이터들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리퀘스트에서는요, 이 JSON 파일들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방법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 있죠? 이것들이 어떻게 뿌려지는가? 그것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12를 누르셔가지고 개발자 도구 있죠? 네, 그걸로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서 흘러가는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에서 캡처를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F5키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데이터들이 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불러오는 JPG 파일이나 그 다음에 JS 파일, 그 다음에 CSS 파일, HTML까지 포함을 해서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Ctrl F를 눌러서 src hrank, 이게 search rank죠. src hrank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와 같이 URL 주소가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API 네이버 뭐 모바일 SRC 랭크 이렇게 SRC H 랭크 이렇게 페이지들을 불러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값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보여진 이 실시간 이 검색 단어를 JSON 파일 형태로 이제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오픈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정보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페이지도 예, 동일하게 이렇게 제가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접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두 개의 정보는 어차피 거의 동일하죠. 예,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만 좀 다르고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JSON 파일 형태를 좀 불러오도록 할게요. 요게 원래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모바일 형태에서 가져올 때 하는 형태인데, 같이 뭐 이렇게 가져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페이지를 저희가 콜앱을 이용해서 리퀘스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대로 저희가 리퀘스트 모듈을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죠? 예,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SON 파일을 저희가 가져온다라고 명시를 하고요. 리퀘스트.get이라고 하시면은 똑같이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URL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뒤에다가는 이제 JSON 파일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제 함수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만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퀘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또 파싱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제 뷰티풀 서퍼라는 것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HTML 페이지나 그럴 때는 이제 뷰티풀 서퍼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이것처럼 그냥 JSON 파일 형태의 그런 데이터로 이렇게 리스트 형식, 어떻게 보면 이제 키가고 밸류 값으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요. 키하고 이제 밸류, 뭐 키, 밸류 이런 식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JSON 파일 형태는 그냥 리퀘스트 값으로 또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랭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SON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데이터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 요 정보는요, 요쪽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있죠? 요 정보를 저희가 이렇게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요만큼을 하나로 좀 보시면 됩니다. 뒤에까지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고 됐는데, 이 데이터라는 값에서 저희가 이 뒤에 있는 값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져와야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데이터라는 값에다가 이렇게 넣어줘 가지고 저희가 가져올 것이고요. 여기다가 프린트 랭크라고 해서 한번 뿌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 정상적으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뒤에 있는 값을 이렇게 쭉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랭크 그 다음에 키워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야겠죠. 지금은 이제 첫 번째가 키워드가 이제 유승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2020년도 SBS 연예대상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포값을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값을 R, IN 그 다음에 랭스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랭크라고 하는 것은 아래 get로 해서 다음 값은 뭐죠? 이제 랭크를 이제 가져와야겠죠? 랭크를 가져오고요. 이 랭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온 값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값에서 다시 또 get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랭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값은 아래 get로, 그 다음에 키워드 값으로 가져오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린터를 할 것은 뭐냐면 이두개 값을 그냥 같이 프린터를 하시면은, 순위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값, 그 관련된 값을 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요. 프린터 값을 저희가 출력을 할 겁니다. 프린터로요. 자, 그래서 Shift Enter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JSON 파일 같은 경우에는 딱요 방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른 형태의 그런 JSON 파일이라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뭐 요즘 어떤 API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JSON 파일 형태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도 요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만 이용하셔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파싱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 네이버 이 검색 단어로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사례를 살펴봤습니다.